자, 영상 리뷰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이 메인 카메라 말고요. 고프로 하나가 꼭 필요한데, 제가 고프로 4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5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안살 수가 없어요. 5를 실제로 쓰면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결국 지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고프로 사러 가는 중. 자, 기대했던 5가 눈앞에 있어요. 많이 좋아졌나요? 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솔직하게 많이 좋아졌나요? 네, 이제 솔직히. 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우징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이제 방수가 됐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카메라는 자체 방수가 되질 않습니다. 요 하우징이 있었어야 방수가 됐었는데요. 요 히어로 5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마운트 그리고 방수 하우징 없이 카메라 자체적으로 자체 방수. 자체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0m까지는 그냥 카메라 가지고 그냥 들어가셔도 액정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없으시고요. 그냥 아예 뒤에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실질적인 구매 가격이 싸졌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프로 5는 위에 셔터 버튼만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전원이 켜지면서 촬영이 되는 바로 촬영이에요? 요거를 이제 보통 그냥 원터치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액정이 뒤에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배터리 빨리 닳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데요. 이제 배터리 LCD 이제 그 활성화 시간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뭐안 꺼놓고 끄시게 할 써도 수도 되는구나. 있고, 뭐 5분 있다가 꺼지도록 뭐 설정하실 수도 있고, 10분에 꺼지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다 별도죠. 액세서리는 또 그죠. 별도 아, 이게 구매하시고요. 없어지니까 완전 심플해졌네요. 그죠. 그리고 뒤에 이제 액정 같은 경우도 훨씬 이제 커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덩치도 더 커졌네요. 아무래도 이제 좀 자체적으로 카메라가 이제 하우징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방수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 것 때문인지 조금, 덩치는 조금 아, 커졌습니다. 이게 꺼지는구나. 녹화되던 도중에도. 여기서 만약에 터치를 하면 다시 살아나나? 아, 살아나는구나. 똑똑해졌네요. 실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심플해지고 훨씬 더 편하게 아, 터치를 그러니까 하실 또수 있는. 얘네들이 안살수 없게 또 만들어 놨어. 이런 것들 보면은 참 나름대로 위기라고 막 하면서도 또잘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위기 아닌 것 같아.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에 고프로에서 카르마라는 드론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미리 사놓으면 드론에다가 완벽하게 호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르마는 이제 히어로 5에 최적화가 돼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카르마도 판매하시나요? 카르마는 미국에서 이제 10월 23일날 정식 출시 예정이고, 국내에 아직 그 입고 예정이나 출시 일정은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히어로 5 패키지로 해서 1099불로 이제 책정이 돼서 나왔는데요. 아직 국내 가격은 책정이 되질 그래서 제가 구입할 모델은 히어로 5 기본 모델, 그죠? 뭐 옛날처럼 막 무슨 패키지 따로 안 나오고 그냥 이거 하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 제품은요, 이렇게 히어로 5 블랙이라는 제품이랑 히어로 5 세션이라는 제품인데요. 기존 이제 세션에서 이제 음성 지원이 되고, 최대 이제 4K에서 세션 같은 경우도 3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는 좀 이제 세션의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근데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당연히 히어로 5 블랙이 더 좋죠. 화질도 얘가 더 좋아요? 그쵸. 아무래도 화질 면에서도 사실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히어로 5 블랙이 항상 이제 고프로에서는 블랙 에디션 제품이 제일 최상급 잠깐만, 모델이니까요. 세션 뒤에 화면 없죠? 아, 그럼 안 됐다. 이거 사야겠다. 세션을 그냥 이제 정말 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이제 고프로를 사용을 하시다가 좀더 이제 하나 더 구매를 희망을 하실 때 그런 분들이 좀 세션을 많이 구매하시는 아, 그래서 기본 구성품으로는 카메라 프레임. 카메라 프레임도 기본 구성품이요? 원래 4대는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별도고 대신 그때는 방수 하우징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방수 하우징이 별도고요. 더 프레임이 이제 기본 그 구성품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좀또 많이 바뀌었네. 근데 대신 이제 방수 하우징은 없어지고. 별도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방수가 되는데 방수 하우징을 또 별도로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적으로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요하니까. 수심 이제 네, 10m 이하로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이제 네, 60m 방수 하우징이 네. 별도로 필요하시죠. 개봉 좀 해주세요. 네. 히어로 4와 이제 히어로 5를 보면은 더 동글동글하고 더 귀여워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서 개봉을 하게 되고요. 네. 네. 밑으로 당겨서 네. 하시면 되고 네. 네. 그리고 네. 뒤에 이제 특이한 점은 네. 예전에 이제 고무가 고정 고무가 있어가지고요. 네. 네. 이거를 이제 위로 하시고 네. 밀어서 아. 네.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네. 자동으로 빠지는 거를 네. 방지해주는 거구나. 방지해주는 거죠. 아 예전에 차 외부에 붙였다가 자동으로 빠졌거든요. 예예. 예. 진동이 하도 심하니까. 네. 그래서 아니 차 카메라 있잖아요. 차에서 카메라 떨어졌어요. 아까 F1카에서 터치마다 아, 내려서 굉장히 넓은데 이렇게 포뮬러를 타다 보면 오 메모리카 메모리카드 살았어. 야 메모리카드 살았습니다. 대박. 예전에는 따로 이제 그 하얀 고무 패킹이 별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달려서 나왔습니다. 아, 좋네요. 네. 퀵가이드랑 네. 이렇게 네. 공면 헬멧에 붙일 수 있는 이제 공면 접착 마운트 하나 네. 그다음에 평면 네. 접착 마운트 하나 그다음에 배터리 네, 충전 케이블 이렇게 굉장히 좀 간단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개봉하면 이거 막 몇 개씩 있었는데 예. 하나씩밖에 안 주네요. 예. 좀 이제 하나씩 좀 짜다 네, 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지금 충전 핀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자 이게 지금 고프로 충전기인데요. 그 맥북 충전기랑 비슷하게 생겼어. 맥북 충전기를 한번 꼽아봤거든요. 여기다가 맥북 충전기를 꼽았을 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실 때는 뭐 4대랑 마찬가지로요. 네. 앞에서 이제 뒤로 이렇게 제껴주시면 네.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네. 네. 위에부터 먼저 눌러서 네. 네, 밑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빠지게 네, 됩니다. 네. 네. LCD가 달려있다는 표시여서 네. 스티커는 제거해서 네, 버려주시면 되시고요. 네. 네. 머리를 넣고 한번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열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켜주시고요. 네. 빼실 때는 이렇게 앞에 붙어있는 네. 테이프로 간단하게 빼주시면 네. 되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스마트폰이랑 연결도 쉬워졌나요? 네, 훨씬 쉬워졌고요. 뭐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도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네. 훨씬 더 쉽게 누구나 다 이제 네, 연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연결하는 것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아쉽게도 네. 한국어 공식적인 일정이나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날짜 10월 6일입니다. 그죠? 네. 2016년 네? GPS 켜는 게 낫겠죠? 지금은 아마 실내니까 안 잡히실 테니까요. 네. 네. 이건 뭐 눌러야 돼? 이렇게 그 고프로 관련된 예전에는 네. 바로 이러면서 이제 제품이 실행이 됐었는데요. 아, 지금 이제 설명. 네, 설명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고프로 계정 앱을 설치하셨을 때는요 네. 이메일이랑 사용하신 주소를 네. 넣어주시면 네. 와이파이랑 네. 블루투스를 같이 켜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카메라를 눌러주시고 네. 히어로 5 블랙 네. 카메라를 켜주신 상태에서 카메라가 켜주셨으면 은 카메라 마이 카메라에서 원을 눌러주시면요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거는 다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게 되면 네. 동일한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컨티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연결 요청이 될 겁니다. 쌍으로 연결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아 이제 이걸로 다 볼 수 있는구나. 네. 저를 찍어주세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화질이 얼핏 봐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이따 가서 원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이제 딜레이 현상도 네. 보시게 되면 네. 많이 줄게 되신 거를 진짜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바로바로 네. 네. 거의 딜레이 현상이 없다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체감상 있잖아요. 네. 4에서 5가 아니라 한 6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그레이드된 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네. 업그레이드 됐고요. 네. 많은 부분이 좋아졌어요. 네. 진짜. 이제 음성 네. 지원까지 또 보시게 되면 네. 또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음성 지원이 된다고요? 네. 영어로만?
네, 아직까지는 아, 한글은 안 되고 아쉽게도 네 그것도 추후에 한글도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고프로한테 좀 큰 시장일 텐데 아닌가? 그렇죠. 이제 점점 네. 이제 네, 큰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고프로 본사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고프로 본사에도 네, 한국인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고프로 히어로 5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캠공구 사장님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공손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네. 할게요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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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프로 히어로 5가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아주 기대됩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다양한 영상들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도 해볼까? 손떨림 방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좀 효과가 좀 느껴지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 못 들어가겠다. 어두운 데서 화질은 어두운 데서 화질이 뭐 좋진 않네. 솔직히. 그죠? 이 그렇게 어두운 환경은 아니에요. 지하 주차장이. 아우 카니발 시끄러. 밖에서 밝은 데서 화질은 이 모니터상으로 보기에도 확 좋아졌는데요? 고프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두운 데서 화질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데서 길다 길어 길쭉하네 아주. 얘도 마이발 같은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힙니다. 서 있습니다. 전등전을 뭐 기본 일반적인 그 전기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490이면 괜찮겠어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차도 대가를 전체는 충분해요 그거는. 근데 네, 그것도 근데 차를 중에 기계 레이아웃 했을 때 다리빨 위치를 주세요. 그럼 거꾸로 바닥을 응? 바닥 공장 바닥 전체를 지면마다 50을 50 높이고 아 고프로 잘 쓰려고 이것도 샀어. 조비 이거 있는 거 깜빡 잊고 하나 더 샀습니다. 한 3, 4년 전에 사놨던 거를 깜빡 잊고 하나 더 샀어요. 아 진짜 똑같은 게 두 개예요 지금. 잠깐만 그럴 게 아니라 다리 세 개 여기 있는 걸 떼다가 여기다 달아서 여섯 개를 만들어 볼까? 에이 There is no answer now. Please call again later. 밤에는 뭐 거의 뭐 안 보입니다. 사실상 고프로는 낮용 카메라예요. 낮용 야간용이 아니라 낮용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내등을 켜면 그나마 괜찮긴 한데 그래도 노이즈는 많은 편이죠. 그죠? 잘 나오나? 그나마 조금 나오긴 하네요. 그나마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찾을 데가 없네. 아, 이 신혼집이 은근히 주차 난이에요. 응? 주차할 때가 오, 야, 한 군데 있어, 한 군데. 여기다가 해야겠어. 조심조심. 저 카니발 이거 후방 카메라 선택 안 했거든요, 옵션. 긴장되는데? 주차가 긴장되는 건 처음이야. 512 GT3.